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 다시 한번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역시 오늘도 미래액세증권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함께하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카님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알파고 최용석 매니저님의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데 혹시 주식이 좀 빨간색이어서 밝으신 거 아닙니까? 네, 오랜만에 사실 중국 시장 조금 기대감이 모이는 그런 하루였고요. 예. 뭐 대형주들이 최근에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오랜만에 반등 조금 나왔고 지수로 보더라도 오늘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뭐 특히나 국내 시장을 특히나 코스닥이 21년래 최고치 갱신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네. 마감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그래도 조금 편한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예. 네.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지만 국내 주식도 역시 좀 빨간색이 돼야 그럼요.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네. 네. 슈카님도 당연히 국내 주식 비중이 더 높으시긴 하잖아요. 예, 국내 주식 비중이 뭐 높은 편이죠. 네. 해외보다는. 다 마찬가지죠. 네. 글로벌 라이브가 사실 국내 주식을 안 하고 해외 투자만 하는 건 아니고 국내 투자도가 해외 투자도 그걸 범위를 넓혀가는 네. 과정인 거니까 당연히 국내 시장 강세도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을 모으는 하루라서 조금 기대가 되는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뭐 중국 시장도 상당히 강하게 끝났죠? 네. 오늘 지수가 오랜만에 그래도 1% 이상 오른 모습 보여줬는데요. 와. 상해 종합지수가 1% 36포인트 올라서 3,564포인트 마감했고요. 뭐 심천시장 0.3%, 홍콩 항셍지수 0.7%.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 온기가 조금 도는 하루였고 특히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대형주들이 주가가 오랜만에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귀주모태주, 초상은행, 뭐 우량액 대표할 만한 중국의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모습이었고 특히 좀 특징적이었던 게 오늘 철강 관련 기업들과 희토류 관련 기업들이 2분기 실적 예상치를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보다는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발표하면서 기대를 좀 모으는 모습이었고요. 철강이 섹터로도 오늘 거의 4.5% 올랐고 와. 뭐 대표 기업인 바오산 철강, 보산 철강이 7.19% 많이 오른 모습이었고 희토류 대표 기업인 북방 희토 같은 기업도 10% 상한가 마감해서 뭐 철강이나 희토류 관련 기업들 대부분이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급등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죠?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최근 좋다 보니까 마진 폭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까지 튀어오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제가 뭐 좀 요즘에 중국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네. 소비주 중국인들이 좀 이제 GDP도 올라가니까 소비주가 좋을 것이다. 지난번에 매니저님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이번에 소비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예. 최근에 그 소비 중에서 시장에서 계속 뉴스에 반복된 것 중에 하나가 안타스포츠와 리닝이라고 해서 그 중국을 대표하는 로컬 스포츠 브랜드죠. 그 브랜드들에 대한 선호가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주가 추이도 굉장히 양호하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뭐 거차오라고 해서 애국 소비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인 뭐 안타스포츠나 리닝 같은 브랜드들이 안타스포츠 권을 2% 가까이 상승했고 리닝 같은 종목도 거의 4% 정도 올라서 사실 뭐 국내 투자자의 시선에서 보기 는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아직은 좀 촌스럽다. 조금 뭐 그들만 로컬 리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시장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이게 유행이 불면 그 네. 패션 이쪽도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구조라서 거대한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약간 트렌디하다 보니까 주가 추이도 최근에 보면 굉장히 양호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뭐 투자의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요즘 중국 하면 애국 소비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애국 소비 그럼 우리도 예전에 그 콜라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 기억난다. 815였나요? 815 콜라. 한창 불타올랐었는데. 맞아, 맞아. 예. 그럼 어느 순간에 좀 사라졌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펩시나 이제 코카콜라하고 싸우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 좀 지속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로컬의 트렌드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안타수 투자나 리닝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글로벌 메이저에 비해서는 어쨌든 뭐 감각이나 디자인 이런 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뭐 안타수 스포츠나 리닝을 한국 분들이 사서 입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네. 생각하더라도. 근데 다만 중국 내에서 최근에 거차라고 해서 애국주의 소비가 나오는 배경에는 그 백그라운드 자체가 현재 시진핑 정부에서 어느 정도 민족주의를 강조할 만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현재 뭐 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들이 그런 교육 베이스로 트렌드를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에서도 보면 어차피 외부의 적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이겨낼 방법은 내부의 그 더 단합을 단단하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공산당 당국에서도 민족주의를 통해서 외부와의 갈등 어느 정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거처 소비란 게 어느 정도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지나고 봤을 때는 그런 애국주의가 지난 일이더라라고 하지만 그런 트렌드가 가면 1년, 2년 아니고 5년, 10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투자 트렌드나 테마로는 꽤 긴 기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향후 한 3, 4년 이상은 지속될 만한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 뭐 또 다른 섹터는 좀 어땠나요? 뭐 추가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었을까요? 오늘 조금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봤던 게 그 윤기 실리콘이라고 해서 중국을 대표한 태양광 대표 기업인데 오늘 주가가 오랜만에 6% 이상 급등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윤기 실리콘의 강세가 의외였던 게 윤기 실리콘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받았던 이유가 그 미국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윤기 실리콘이 데미지를 입었는데 오늘 사실 미국 상원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 제품을 전면 수입 금지란 굉장히 강한 크리티컬 악재성 뉴스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오히려 윤기 실리콘은 보란 듯이 또 급등하는 하루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시장에서 약간은 갑론을박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크리티컬 악재가 나왔으니까 악재 소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기존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윤기 실리콘 입장에서는 기존의 뭐 데미지를 딛고 더 이상의 악재는 없을 거라고 보는 시선에서 올라가는지에 관한 시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악재로 해석될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 이상 급등하면서 태양광 섹터의 시장을 좀 관심을 모으는 모습이었고 섹터로 보더라도 최근까지는 2차전지 관련 밸류체인의 시장을 계속 주도했었는데 그 바톤을 오늘 하루로 봤을 때는 클린 에너지나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급을 좀 이어받는 바톤을 이어받는 모습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 수급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 혹시 태양광 섹터 투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한때 했었었는데 많이 뺐어요 요즘. 예, 요즘 좀 별로 이득이 안 나셨습니까? 아, 저는 우리나라 태양광 섹터에 예. 저 섹터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했었었는데 뭐 잠깐 설명드려도 되나요? 아, 예, 말씀해 주세요. 제 개인 사생활인데. 아우 예. 얼마나 내가 높은 수익률을 올렸나 이거를 자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물부터 닦고 가면 될까요? 아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는 B2G 사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규모의 경제를 먼저 실현시켜 줘서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다음에 해외 수출을 하는 그런 네. 전략으로 원전이나 이전에도 그렇게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태양광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겠지. 예. 뭐 이제 추상적이지만 그런 뭐 판단 아래 이렇게 좀 관심을 뒀고 좀 넣었었는데 아, 이게 전 세계가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려는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도 외국에서 사주질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랬죠. 그 내부에서 가장 빨리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시장 규모를 가진 데는 역시 중국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국내는 빼고 중국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저랑 뭐 비슷한 궤도를 걸으셨는데요. 그럼 그때 같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저는 뭐 정확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이었죠. 네. 미래는 태양광이다. 네. 그때 다 그랬어요. 재생에너지. 맞아. 태양광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저만 투자한 게 아니라 또 중국이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태양광 치킨 게임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맞아요. 와, 그러면서 그 폴리실리콘인가 가격 하락하는데 제가 몇 년 기다려봤는데 아 이제 항복을 하고 이제 와서 몇 년씩이나 기다리셨어요? 한 번 기다리면 몇 년 기다리죠? 2020년에 오니까 네. 이제 다시 한번 재생에너지 바람이 불면서 아 역시 사람은 주식도 그렇고 이 좀 때가 좀 기다려야 좀 맞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 중국에서는 좀 뭐 제가 슬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중국에서는 폴리실리콘 요즘 뭐 어떻습니까? 태양광 쪽? 네.
사실 이 태양광 산업이라는 게 국내 투자자분들은 많은 경우가 태양광 관련 기대감을 모았던 시기에 투자하고 나서 결과 측면에서 굉장히 좀 슬펐던 역사가 대부분의 그렇지. 투자자분들의 이야기일 것 같고요. 맞아. 그건 왜냐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스토리라기보다는 국내 태양광 산업이 가졌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태양광 그 비즈니스를 메인으로 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좀 힘든 기간을 겪었고요. 당연히 기업이 힘든 기간을 겪다 보니까 주가도 부진하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부진한 성과나 좀 흑역사로 기억되는 경험인데 사실 반면에 그 국내 투자자들이 흑역사를 만들어준 이유가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너무 가파르고 너무 거대하게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조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장기 트렌드나 거대한 성장이 예상된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로컬만 볼 게 아니라 사실 글로벌을 봐야 되는 거 그게 저희가 지금 글로벌 라이브를 듣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향후에는 맞습니다. 클린 에너지나 새로운 성장에 나온 산업을 봤을 때는 이걸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봐야 되는 건데 결국은 G2의 게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누가 네. 패권을 가져갈 거냐. 그런데 뭐 태양광이 의외로 너무나도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한 산업이 됐고 그 과정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 가면 이건 중국을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양적 규모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사실 윤기 실리콘 같은 기업이 태양광 모듈 1위가 된 지는 꽤 오래된 기업인데도 윤기 실리콘 같은 기업이 10년치 차트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요? 20배 정도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 10년간 어느 시점에 들어갔더라도 윤기 실리콘은 네. 우상향하는 폭발적인 우상향 구간이 그때 여기다 넣을 걸. 네. 그래서 그때 글로벌 라이브가 있었으면 제가 그 글로벌 상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때 국내에 제가 사랑했던 기업 네. 그 OC 뭐 있습니다. 어이, 아주 사랑했던 알죠. 기업이거든요. 거기는 10배 안 오르던데요. 네. 그런 태양광 산업이 그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치킨게임에 경쟁되는 과정에서 사실 중국 내에서 또 폴리실콘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게 많은 경우가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이 이제 다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중국 내에서도 보통 폴리실콘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보리어폰 같은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을 보면 완전히 거의 가루가 되었다가 다시 거대하게 일어난 케이스였고 그 치킨게임 구간에 많이 힘든 구간을 겪긴 했지만 뭐 윤기 실리콘 같은 모듈 1위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또 마진을 많이 가져오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 차트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거대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클린 에너지라는 산업은 사실 지금이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한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인류가 향후 10년간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건 명확한 상황이거든요. 전기 소비량은 늘어나게 될 건데 문제는 그 막대하게 소비하게 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해왔던 게 사실이고 네. 그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많은 툴들이 개발되어야 되는 건데 그 스킴들을 뭐 어떠한 형태가 됐든 풍력이 됐든 뭐 태양광이 됐던 어떤 산업들도 가져가게 될 건데 현재까지로 봤을 때 아마도 태양광이 그 메이저의 역할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태양광 관련 트렌드나 기업들의 방향이나 주가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 특히 국내 기업만 한정하기보다는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뭐 미국 대표 기업 그리고 뭐 중국 대표 기업 뭐 국내 대표 기업 유럽 대표 기업 전반적인 걸 아우르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삼프로티가 잘못했네요. 왜요? 네. 그때 당시에 좀 일찍 개국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글로벌 라이브를 보면서 아 중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은 조금 방향이 달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시선이 국내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태양광 기업들에 투자하라 그러면. 이 트라우마 때문에 손이 안 나가더라고. 저도 주저되더라고. 예,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제가 한 5년 들고 있었거든요. 어휴. 뭐 사랑했다. 사랑했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뉴스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또 재밌는 뉴스들 중에 하나가 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상호 서비스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제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그 당국의 제재를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양쪽 다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을 조금 헤쳐나가기 위한 전략으로서 서로가 각자의 서비스를 융합할 방법을 조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던 티몰 내에서 텐센트 위챗페이 같은 간편 결제를 도입해서 뭐 전체 시스템의 편리성을 더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아니면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위챗 어플 내에서 알리바바 쇼핑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바로 사이트를 연결 링크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융합해서 플랫폼을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약간 발전해 가려는 움직임이 조금 보인다고 하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기존의 빅테크들끼리 연합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돕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뭐 당국의 입장에서도 너무 반독점법보다는 같이 좀 화합하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좀 어떻게 봐줄 만한 명분이 생길 것
같고 뭐 기업 입장에서도 서로가 서비스가 융합되게 되면 플랫폼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게 될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리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의 빅테크 요즘 굉장히 힘든 시기 네. 혹한 해결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 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건가라고 할 만한 저기에적으로 좋게 해석될 만한 뉴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이게 뭐 당국의 그 반독점 규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하게 되는 건지 뭐 강제성이 있는지까지는 파악은 안 됐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땐 결국 마켓이 확장되는 거고 사용하는 유저들 입장에 분명히 더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그렇게 뭐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은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중국 빅테크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게 된 그런 뉴스였습니다. 어쨌든 화합의 이미지가 좀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챗 앱 내에서 쇼핑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손을 잡는다. 뭐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게 들리네요. 과거의 이제 경쟁자가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함께. 네. 예, 알겠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알리바바 텐센트 둘 다 좀 가격이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자율주행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좀 더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요즘 아마 글로벌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좀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관련 뉴스들인 것 같아요. 그 특히나 최근에 이제 오픈된 게 테슬라에서 그 자율주행 브랜드인 FSD V9을 새롭게 이제 베타 버전을 발표했는데 네. 그 관련 뉴스들이 이제 외국의 베타 서비스를 이용한 유저들이 정보나 리뷰 같은 것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뭐 국내 언론의 뉴스로 봤을 때는 아직 베타 서비스다 보니까 서비스 자체의 완성도는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완성도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테슬라 같은 메이저 전기차 브랜드들이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비즈니스화시키고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오픈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이게 자율주행차 시장 전반의 경쟁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 과거에도 뭐 많이 본 케이스지만 어떤 산업의 성장이란 건 초기 경쟁 시장에서 가장 격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보게 된 향후 트렌드 뭐 2022년, 2023년에 걸쳐 보게 된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초입으로 들어가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최근 뭐 자율주행차 관련 뉴스들 조금 보면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자사가 가지고 있는 AI 기반 기술을 통해서 바이두카란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뭐 애플이 애플카 준비하고 있던 건 이미 공공에 나오고 있는 뉴스고요. 그 과정에서 자동차의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서비스의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로서 많이 경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 차가 나오게 되고 소프트웨어가 경쟁하게 되면 이제 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뭐 네. 애플카가 많이 팔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나왔을 때 어떠한 변화가 만들어지게 될지 우리가 폭넓게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관련 내용들을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당사의 박연주 연구위원님 그리고 반도체 맡고 있는 류영우 연구원님, 김원근 연구원님 그러니까 자율주행 파트 맡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과 반도체 섹터 맡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같이 협업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또 자료도 많이 발간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이해도를 조금 높일 기회가 됐는데 이 자율주행차라는 게 현재 나가는 트렌드를 보면 결국 자율주행의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걸 상용 모델화 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AI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는 방식과 완전히 동일한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 자동차라는 이 디바이스가 전 세계 수십억 대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그 디바이스들이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더 성장하게 될 거고 그리고 서버향으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프로세스로 해석된 정보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정보 처리 관련 기술로도 다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단순히 자율주행차 나오게 되면 자동차 브랜드들의 좋은 일이 생기겠네 뭐 특정 브랜드가 위너가 되겠네라는 그림보다는 자율주행차라는 것이 나옴으로써 데이터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반도체 산업 자체가 더 많이 커지게 되고 그 과정에 또 새로운 위너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로서 시장에 알려져 있는 탑 브랜드들이라고 하면 자동차 자체로는 테슬라 정도가 당의 탑 브랜드로 지위를 가지고 있을 거고 뭐 GPU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강세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데이터를 습득하는 방식은 지금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기반의 데이터 네. 그
수집이다 보니까 뭐 온 세미컨덕터 같은 US 그 티커 기준으로 온 같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는 1차적인 수혜를 받게 될 것 같고, 더 길게 봤을 땐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베이스의 데이터 센터를 거대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결국 이 그 자율주행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빅테크들도 그 수혜를 받게 될 것 같아서 결국 여기에서 굉장히 거대한 성장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사회에 가장 네. 뜨거운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이 자율주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죠. 뭐 신문에서도 계속 나오고 저희 3프로 TV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자율주행이 만약에 되면 차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바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 자신을 평가합니다. 혹시 자꾸 네. 이유라도 좀 물어봐 주세요. 아, 이유를 물어봐 주세요. 저에게 좀 관심을 가져봐 주세요. 아, 예, 특별히 여쭤봐 주겠습니다. 왜 바꾸실 예정입니까? 아니,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운전하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그 자율주행이 되면은 차에서 뭐 하시려고요? 저 뭐 예를 들어서 주식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투자를 더 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 저는 차에서 흔들리는 차에서 뭘 하면 네. 이 울렁거리여서 그래요? 차에서 흔들리는 차에서 뭐 읽으면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요거 해결하는 기업이 나오면은 야 이것도 아이디어다. 키미테를 붙이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예, 차를 예. 타면서 이거 이제 예. 자율주행을 하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예, 예. 이 울렁거림이 있더라고요. 이거 못 보겠어서 그래서 그런 거 좀 기업이 나중에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뭐 휴미테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런 차를 다 바꾸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정말 저 바깥에 다니는 차량이 다 바뀌는 날이 오면은 와 그건 또 정말 순식간에 마치 우리가 핸드폰이 바뀌었듯이 정말 큰 시장이 또 열리는구나 이런 기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슈카님한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예예.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저 혼자 공부하고 연습하는 방법으로 이런 시장에 굉장히 이펙트 있는 기술이 새로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 기업의 희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한번 자꾸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해보거든요. 슈카님,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어요. 네. 그러면 자동차 관련 보험 산업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관련 보험 산업이요? 네. 네. 그거 예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네. 내 잘못이냐? 그렇죠. 나는 뒷좌석에 있었는데 우리 차가 가다가 사고가 네. 났어. 네. 그럼 내 잘못이냐? 메이커 만든 이 자동차 네. 잘못이냐? 아니면 거기는 소프트웨어 기업 잘못이냐? 그럼 보험사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 네. 누가 잘못이냐?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물어보니까 유럽에서 예, 차에다가 인격을 부여할지를 놓고 싸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법인이 잘못하면은 법인격이 있으니까 이 법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네. 차인격을 만들어서 차에다가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인사는 못 하겠네. 민사 소송은 차를 구속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차 인격을 만들면 그 차를 만든 뭐 브랜드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보험사가 그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하게 될지 그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혹시 업계에서는 그런 풍문에 대해서 들은 거 없으세요? 그 부분이 아마 슈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조금 이제 뎁스 있고 어느 정도의 뭐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내용이고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가장 민감한 네.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자율주행 브랜드 전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이란 게 1단계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현재 가장 발달된 자율주행이 레벨 2의 가장 높은 단계가 이제 테슬라의 FSD 서비스 네. 정도거든요. 근데 문제가 레벨 3를 넘어가게 되면 레벨 3부터는 운전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회사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뭐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인격을 부여할 건가 그 법인의 죄를 물을 건가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 투자자는 운전자를 궁금한 결국 운전대를 내가 안 잡았는데 내가 책임져야 돼가 궁금할 건데 네. 레벨 3부터는 법적으로는 제가 인지하기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공급한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레벨 3 서비스에 탑승한 운전자 입장에 법적 책임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거고, 아마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보험의 요건 역시도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가 자동차를 보험 가입한 상태에서만 판매가 나가게 될 것 같고 운전자도 과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겠죠. 뭐 고의적으로 어떤 부분을 방치했다거나 예, 예. 그런 부분 뭐. 아, 그럼 보험 산업이 B2B 시장도 꽤 열리겠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지나가면서 네. 이제 자동차님도 인사를 해야 돼요. 자동차는 인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 분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과거는 물건이었는데. 그렇네요. 아, 이제 법적으로 그런 지위가 오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역시 우리 최파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돌발 질문이거든요. 여기 뭐 있는 질문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차라는 트렌드는 우리 투자자들이 사실 그냥 어떤 뉴스로 접하거나 막연하게 아 자율주행이 나온다, 자율주행이 앞으로 오는구나 정도로 인식한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흐름을 계속해 캐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이 개선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의 기능이 조금 더 편해지는 건 그냥 우리가 삶에서 약간 편리해지는 거지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변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차라는 건 우리가 어쨌든 이동수단이나 모빌리티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면서 네. 이게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아까 전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운전하던 사람들이 운전을 조금 편해지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자동차를 소비하지 않던 사람들, 자동차를 소유를 안 하던 사람들도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네.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저 역시도 교수님과 같은 의견인 게 저도 집에 차량 있지만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운전을 안 하는 게뭐 이동 하면서 책을 볼 수도 없는 거고 지하철 이용하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데 차에선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시간 절약 문제 또 교통 정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용 안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율주행에 나오게 되면 일단 사고의 가능성도 점점 낮아질 거고 정체 역시도 어느 정도 해결되게 될 거고요. 네.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보거나 그 공간에 살 수 있는 것들이 더 다양화되기 때문에 아까 전 슈카님 말씀해 주신 문제들 같은 경우도 아마도 뭐 VR 디바이스나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를 통해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책자나 정보들이 음성으로 들어오는 방식은 흔해졌으니까 뭐 자율주행 켜놓고 음성으로 아. 이제 정보를 습득한다고 그렇게 쉽게 해결할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될 거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과거에도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 그러니까 PC의 시대에도 보면 PC의 시대가 오고 나서 많은 업체들이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결국 컴퓨터 시대의 최종 승자는 오퍼레이션 시스템 OS를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종 위너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란 디바이스에서도 그 메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모빌리티적인 기능 이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누군가가 지배하게 된다면 그 지위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너 텍스 홀이 가능한 게 소프트웨어 시장이기 때문에 네. A사 B사 C사가 있는데 A사는 사고율이 극히 낮은데 B사랑 C사는 사고율이 높다. 그럼 당연히 A사로 몰려가는 거니까 압도적인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시장을 다 가져갈 수 있고 지위가 장기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최종 위너가 누가 될지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투자에서도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풀 자율주행 뭐 레벨 4나 레벨 5단계로 가는 날이 정말 우리 생각처럼 빨리 오면은 네. 한 2, 3년 내로 온다. 아니면 뭐 한 2025년까지 온다. 그러면은 진짜 제 생각에 한 10년만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못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습관을 잃어버리겠네, 진짜. 예. 이거 아, 오랜만에 차 갖고 와 옛날 차 운전해 보자 그러면 아, 제가 10년 만에 운전을 해 보는 건데 다 전 국민 장롱면허 아닙니까? 아. 근데 우리 아빠는 차를 아직 안 바꿨어요. 얘야 차 몰고 와 그러면 아빠 그 차를 어떻게 몰아요? 옛날에 우리 스틱 있을 때 오토마 한 사람 스틱을 못 했잖아요. 예. 제가 10년 아니면 20년 만에 뭐 잡는 사람이고 아니면 새로운 그때 당시의 신세대들은 운전이라는 거를 생각도 못 해보. 그 당연히 기계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야, 차 운전의 시대가 지나가는. 또 우리 나중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얘, 라떼는 말이야 차도 운전해봤다. 야, 차도 운전해봤어. 뭐 아니면 우리 라떼는 이 핸드폰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거 아, 전화기. 네. 그런 거와 똑같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뭐 10년 후 15년에는 운전이 함께 이동을 위한 운전이 아니라 레저나 스포츠로서의 운전만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레저나 개인적으로. 스포츠 그것도 그렇네요. 재미로 네. 차량 운전 재미로 네. 하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다행히 아시아 시장은 조금 뜨거운 하루였던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그렇게 기대감을 모은 하루는 아닌 것 같고 유로 스탁스 기준 현재 0.8% 정도 1% 가까이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1% 미만의 하락이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차익 실현매물 조금 소화하고 있는 정도의 하루인 것 같고 뭐 미국 시장 선물은 현재 나스닥은 아직 0.02% 소폭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뭐 S&P 500과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5%
0.3% 정도 유럽 시장 하락 하다 보니 영향을 조금 받고 있긴 한데 뭐 선물 기준 0.5% 미만 하락이니까 이 정도는 또 장 열리고 시장 보면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중국 시장은 따뜻했는데 유럽 시장에는 약간 한파가 있는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증권 최용석 선임 매니저와 오늘 중국 시장 그리고 마지막 유럽 시장까지 알아봤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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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2부에서는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또 가장 궁금해하는 시장이죠. 중국 시장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